비 온 뒤에 맑은 하늘에서 생긴다는 무지개. 이론적으로는 다들 한 번씩 들어봤겠지만 실제로 본 적은 아마도 별로 없을 겁니다.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에서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는 비가 내리고 난 뒤 공기 중에 위치하는 작은 물방울들이 햇빛을 만나게 되고 이때 햇빛이 물방울에 의해 굴절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 눈에 빨주노초 파남보 색상의 무지개가 보이게 되는데요.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 햇빛은 다양한 색상의 빛이 합성된 상태이며 이 빛이 물방울에 의해 굴절이 일어날 때 빛의 색마다 굴절되는 각도가 달라서 햇빛을 이루는 다양한 색상의 빛의 모습이 무지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아주 보기 힘든 무지개를 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자, 무지개를 보기 위한 실험의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자,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. 집에 있는 A4 용지,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와 여기 있는 전등. 밝은 전등이면 밝은 전등일수록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에 있는 대야에 지금 어떤 걸 넣어놨냐면 작은 거울을 넣어놨죠. 이렇게 작은 거울이어도 되고 여러분들 집에 좀 더 큰 거울이 있다면 이거보다 큰 것을 이용해서도 이렇게 이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실험을 어떻게 해줄 거냐? 저는 이미 여기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받아놓은 상태고요. 이 안에 거울을 비스듬히 지금 딱 비스듬히 세워놨죠? 비스듬히 세워놔서 거울이 물속에서 완전 들어가게 해주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실험 방법은 이 전등을 이 거울에 이렇게 비춰주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비춰줄 거냐? 이 반사된 빛이 이쪽에 있는 이 A4 용지로 만들어준 흰 바탕에 빛이 맺히게 해줄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냐? 바로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실험 방법 말하는 것보다 바로 해주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더 쉬울 테니까 바로 지금 불을 완전히 어둡게 한 상태에서 전등을 이용해서 빛을 한번 비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전등에 빛을 켜줬죠. 이렇게 이 전등을 이 거울에다가 비춰줄 거고 이 반사된 빛이 저기 A4 용지에서는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 바로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. 실제로 이 방법은 빛의 굴절을 이용한 방법이며 빛의 굴절되는 현상은 냇가에 가서 본 내 다리 모습과 유리컵에 넣은 젓가락의 모습 등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서도 물에서 굴절된 빛의 색상마다 서로 다른 굴절률 차이를 이용하여 거울을 통해 반사시켜서 종이에 맺히게 한 것인데요. 실제 자연현상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로 무지개가 나타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더 재미난 실험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